호노님, 요즘 장이 안 좋은데요. 게임주하고 2차전지 관련주는 괜찮은 것 같은데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있나요? 2차전지주가 다 지금 많이 올라서 엄청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 중에 저는 양극재, 음극재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양극재, 음극재를 제외한 이 전해질, 첨가재랑 이 전해액 관련된 첨보라는 기업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첨보는 일단 먼저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93% 증가한 738억,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19억으로 실적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줬어요. 2차전지 관련주를 정리하는 매도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은 실적이 꺾일 때, 그러니까 분기별로 실적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3개월 단위로 나오는 실적이 증가폭이 확연히 둔화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면 그때가 2차전지를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지금은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고 2차전지를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첨보는 전해질을 만드는 구성요소 중에 전해액, 용매, 첨가제를 다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전해액은 동화기업이랑 경쟁사가 있고요. 첨가제는 거의 첨보가 거의 독점이다시피 해요. 근데 이 첨보가 만드는 리튬염, 용매, 첨가제가 전해질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이 첨가제하고 리튬염이 왜 중요하냐? 첨가제하고 리튬염은 다 이 배터리의 수명을 향상시키거나 배터리의 그 충전 시간과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다 이 첨보에서 만드는 전해질이 연관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소재고요. 이 배터리의 소재 중에 전해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 정도 되는데 이 14%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4%를 차지하는 전해질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해질의 약 40%를 차지하는 게 전해액인데요. 이 전해액을 첨보가 만들고요. 첨보는 다양한 타입을 만들고 있는데 핵심은 두 가지가 P타입하고 D타입인데요. P타입하고 D타입에서 모두 캐파, 생산 캐파를 엄청나게 늘리고 이 생산 캐파가 늘어난 만큼 매출액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제 P타입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서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동률이 계속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생산 가동률이 굉장히 높고 2차전지에서 그 전해액 업체량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3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보여줬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으로부터 수요가 좋기 때문에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P타입의 원재료가 가격이 폭증을 했거든요. 근데 원재료 가격 폭증이 실제 매출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제품 판매 가격에 올라서 상당히 그 가격 상승의 효과에 따라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17% 가까이 나오는 거니까 그 전해질 관련된 업체 중에 평균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이 P타입에서 D타입이나 F타입까지 전해액에 굉장히 다양한 범위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 뿐만이 아니라 고객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일본이 거의 D타입은 독점이었는데 D타입에서 일본 시장을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D타입에서도 상당히 그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배터리 관련된 매출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130% 넘게 매출이 증가할 예정이고 내년까지도 계속 실적은 좋아요. 내년에도 매출액은 배터리 관련돼서 40%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시장 내에서 전해질의 생산 기술 진입 장벽이 상당히 첨보가 거의 국내에서는 독점 첨보가 2차전지 전해질 관련된 시장에서는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데 이 기술 진입 장벽이 첨보의 생산 능력 증설 그리고 제품의 원재료의 판가 전이 효과와 맞물려서 실적에 상당히 모멘텀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2차전지 소재 업체뿐만이 아니고 완성차 업체도 이 소재를
조달하기 위한 지금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도 이렇게 경쟁력 있는 전해질 관련돼서 기술 경쟁력이 있는 첨보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완성차 업체도 직접적으로 이제 첨보에 컨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첨보는 상당히 그 고객군도 다변화돼 있고 제품도 다변화돼 있는데 전방 업체인 자동차 업체 또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PA 효과, 원재료 가격을 제품 판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효과, 그다음에 두 번째 Q, 생산 능력을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4,000톤에서 2026년 27,000톤까지 7배 이상 생산 능력 캐파를 증가할 것이고 그 생산 능력 캐파가 당연히 매출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생산 능력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배터리 쪽이 당연히 마진이 좋은데 배터리 쪽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올해는 130%, 내년에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 성장률이 2025년까지는 연평균 60% 가까이 계속적으로 높은 외형 성장이 나올 거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막 2023년 길게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2025년 이익까지 다 땡겨서 반영하는데 2023년까지의 예상 실적을 반영했을 때 PER 31배 수준인데요. 2차전지 소재 업체들 LNF, 에코프로비엔, SKI 테크놀로지, 포스코 케미칼 평균 퍼가 다 지금 2023년치를 땡기면 50배가 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LNF, 에코프로비엠, SKI,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최근에 엄청나게 또 많이 오른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재료, 포스먼 신소대의 평균 2023년은 PER 60배 대비 지금 뭐 32배 수준이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요.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실적이 분기 실적이 꺾이지 않는 한 첨보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간다기보다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이니까 계속적으로 기존 보유자는 팔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뭐 주가라는 건 전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들어갈 걸 굉장히 매력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첨보 같은 경우는 전해질하고 첨가제 침투율,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 출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터리 시장 내 이 주력 제품 첨보의 전해질 첨가제가 얼마나 침투율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침투율이 계속 올라가는지 그런 점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해당 제품들의 배터리 수명 그리고 충전 속도는 계속적으로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첨보는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테슬라도 LFP 사용량 LFP 배터리 출하를 늘리겠다 발표했는데 중국향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이 LFP 확대되면 당연히 첨보는 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첨보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적은 올해 같은 경우 매출은 아까 말씀드린 65% 넘게 내년에도 55%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55% 내년 67%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아지는 소재 업체는 또 상대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매출과 영업이익 이 실적 증가율 좋다.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부채 비율은 지금 30% 미만이고요. 실제로 매출 실적이 찍히면서 벌어들인 돈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350억 넘게 계속 현금 흐름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첨보는 2차전지 소재 중에 가장 좀 실적 성장률도 좋으면서 재무적으로 탄탄한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언제든지 중장기적으로 그 상당히 주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시점 가격적으로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뭐 최소한 10% 이상 조정이 나온다 15% 이상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첨보는 매력적인 종목이고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넣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로님 얘기 듣고 지금 사볼까 하는데 위험 요인은 없나요?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게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인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원재료 가격을 무한정 판가에 전이할 수는 없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되면 그만큼 이익률이 떨어지는 우려는 있는데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판가랑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판가의 원재료 가격이 반영돼서 판가가 동반 상승할 거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부담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는 좀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보고 오히려 4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가격적으로 부담은 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사에서 이제 계속 목표가를 올리더라고요. 증권사 목표가는 지금 최고 높은 가격은 43만원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것도 계속 4분기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주가라는 거는 결국 PER이랑 PR이랑 멀티플이랑 주당 순이익의 고비인데 주당 순이익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멀티플도 올라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천보의 목표가가 계속 상향되고 계속 관심. 최근에 천보 보면은 수급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지금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고점인 가격에서도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거는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을 본다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지금이 그 타임이다. 지금이 바로 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최소한 15% 이상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계속 싼 거를 찾았는데 싼 회사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찾았는데 요새는 가는 말이 더 간다. 그러니까 더 성장성 있는 회사들이 그 성장성의 그 고퍼를 받는 프리미엄을 받는 게 꺾일 때가 어떻게 보면 이 성장이 꺾이는 퍼가 오히려 고퍼에서 저퍼로 낮아질 때가 파는 시점이고 고퍼로 올라간다는 거는 그걸 그 회사의 실적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이런 회사 뭐 지금이라도 계속 분할로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3년 이상 전기차 시장이 이제 완전히 뭐 전체 자동차 시장에 뭐 30% 이상이 깔리지 않는 이상 계속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천보는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천보 지금이다. 지금이다. 가자. 네, 천보 가자.